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다는 것은 장기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음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살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다는 것이 계속해서 방향을 변경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가 미혼이든 기혼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기술자이든 성직자이든 상관없이 중요한 반응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참여하기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에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 그리고 더 큰 공동체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기도. 주님, 제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자유와 구속, 그리고 정의의 사역을 저희 우선순위로 삼게 하십시오. 아멘.